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차폭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차를 주차할 때 차폭감을 잘 모르면 주차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우측으로 차를 붙일 때도 내 옆에 연석이 있으면 부딪힐까봐 바짝 붙이는 게 두려워서 붙이지 못하죠. 그죠? 만약에 앞에 장애물하고 가까이 붙일 때도 마찬가지. 내가 차폭감을 모르면 특히 전면 주차할 때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앞에 바닥을 쫙 끓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폭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차폭감만 알면 이런 접촉사고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구조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차폭감을 쉽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차폭감을 배우실 때는 차의 공간을 하나의 자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대시보드 보이죠? 여기를 하나의 가로로 누워있는 자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전폭이 넓은 차는 뭐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요렇게 자를 나눠주셔도 되고요. 뭐 나는 한 4분의 1로 맞추겠다. 그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뭐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저는 보통 한 6등분을 합니다.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그래서 6분의 3을 절반. 예. 차체의 절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 왼쪽도 여기를 자로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세로로 세워있는 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때마다 자가 조금씩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 누워있는 가로의 자,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자, 우측으로 내가 붙일 때, 우측으로 붙일 때랑 저 앞에 차 보이죠? 산타페요? 산타페에 최대한 가까이 갈 때, 그때 사용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측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내가 연석에 가까이 붙이고 싶어요. 자,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꺾었다가 계속 가면 이 연석의 앞바퀴가 추돌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면서 꺾어서 다시 왼쪽으로 했다 딱 맞춰주셔야 되는데, 요걸 다들 어려워하세요. 아까 6분의 3을 절반이라 그랬죠? 이 절반 꼭지점. 뭐 차마다 다 이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절반이 내가 연석에 살짝 올렸다가 올라가면 핸들을 풀어줍니다. 원위치를 해주고, 그러면 차는 아직까지 삐뚤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딱 수평 맞춰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꼭지점 6분의 3 지점이 연석 위에 올라가면 스탑! 핸들을 풀어서 4선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핸들을 다 꺾었습니다. 그죠? 자, 다 꺾고, 자, 꼭지 6분의 3을 연석 위에 올라갔죠. 이렇게. 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탑, 핸들 원위치 해주고, 요걸 이제 그대로 가면은 오른쪽은 쳐박아요. 네, 쳐박습니다. 가면서 조금씩 이 6분의 3 꼭지점이 항색선에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항색선이 조금씩, 핸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자, 가면서, 자, 요렇게, 자. 자, 항색선에 들어오면 스탑. 자,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얼만큼 붙었는지. 자, 보실게요. 보이나요? 이렇게 붙은 거? 예,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붙어들겠죠. 더 붙이고 싶으면은 풀 때 좀 더 천천히 풀면 더 붙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측으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기 차의 차폭감의 기준을 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6분의 3 지점이 연석에 여기에 올라가면 스탑, 그리고 핸들 원위치, 그리고 가면서 이 꼭지점이 다시 이 황색선에 오게끔. 근데 여기 올 때 더 여유 있게 꺾으시면 더 붙겠죠, 우측으로. 예. 그러면 사이드미러 보면서 붙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 내가 우측으로 붙이고 싶을 때는 여기에 대시보드를 하나의 자로 생각하셔가지고, 그죠? 연석이 올라가고 6분의 3 뭐 아니면 4분의 2 정도를 연석에 올리셨다가, 연석의 끝에 올리셨다가 핸들 풀고 가면서, 차는 삐뚤어요, 그죠? 그대로 가면 쳐박습니다. 가면서 핸들을 조금씩 풀어서 요 꼭지점이 항색선에 딱 맞물릴 때 스탑. 그러면 오른쪽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나의 자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앞에
붙일 때. 자, 이게 붙일 때 얼마큼 가야 될지 모르죠. 자, 바퀴, 앞차의 산타페키 지면이 보이죠. 지면이 내 대시보드랑 맞닿으면 대충 한 1m 정도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1m에서 1m 30 정도. 네. 뭐 차가 앞에 범퍼가 긴 차가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이 정도 하면 아직 1m에서 2m 사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마지막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뭐 세워놓고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근데 남의 차 잘못하면 박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최대 맥시멈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이 산타페의 범퍼 보이죠? 요 높이가 바퀴 지면부터 범퍼까지. 예. 물론 버스 같은 경우는 바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도 다르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보통 근데 일반 승용차나 일반 산타페나 일반 차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퍼의 끝까지 가면 한 30cm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면 한 30cm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30에서 한 50cm. 여기서 더 가면 거의 저기 번호판 밑에 선까지 가면 거의 앞범퍼나 내범퍼나 거의 살짝 부딪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친구분들하고 범퍼 살짝 부딪히고 장난치잖아요. 그죠? 예, 또 프랑스는 또 범퍼 이렇게 찌그러진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프랑스 같은 나라.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대시보드 딱 보면은 이 번호판 밑에 딱 맞춰가지고 붙어 있어요. 다들. 예, 거기가 이제 마지막 노선인데 그까지는 올라가지 마시고요. 예, 괜히 범퍼 부딪히면 안 되니까. 자, 물론 이 범퍼가 높은 차들도 있습니다. 바퀴를 원래 정품보다 바퀴를 큰 걸 쓰셔가지고 이 범퍼를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 붙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차를 보시면 아 바퀴의 지면에서 저 범퍼의 윗선까지 하면 대충 나가서 재보면 한 50cm 나와요. 아, 50cm 갈 때마다 내 차가 얼만큼 붙는지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연습을 어디서 하냐면 저 앞에 보이죠? 저쪽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죠? 자, 앞에 지면이 자, 이렇게 대시보드랑 맞으면 자, 여기서부터는 대충 2m 정도 떨어졌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을 보셔도 돼요. 사이드 미러 위로 위에 보이죠? 이 선이 내 사이드 미러 밑에 선에 걸리면 여기 하나의 세로의 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워진 자. 이거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cm, 2cm, 3cm 갈 때마다 얼만큼 붙는지.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점점 내려가는 거 보이죠? 밑에 하단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이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앞에는 당연히 기준을 못 잡아요. 왜냐면 얼만큼 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걸 잘하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사이드 미러 밑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왔죠? 이러면 거의 앞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안정적으로 붙이려면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랑 사이드 미러 끝선이랑 요 보이죠? 사이드 미러 밑선이랑 여기 연석의 밑선이 딱 크로스 될 때 크로스 될 때 하시면 앞에는 대충 한 30cm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려서 보면서 아 이 정도 갔을 때 대충 내 대시보드는 이만큼 이걸 반복 연습하시면 차폭감은 금방 와요. 결국 연습이에요. 자, 마찬가지 자 우리 전면 주차할 때 자 우리 전면 주차할 때 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때 저 앞에 보이죠? 하단 연석 저기 많이 전면 주차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자 여기 지면까지 다 했어. 그죠? 여기서는 내가 어디 기준을 둬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땐 왼쪽을 보시고 자 갑니다. 자 하단까지 자 이러면 앞에는 한 30cm가 남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차마다 이 사이드 미러 위치나 차 높이나 또 이렇게 크기 약간씩 틀릴 수 있으니까 본인 차로 이런 공간에서 연습을 하신다면 차폭감은 거의 뭐 한 달 안에 금방 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한번 연습하시고 이번에 좀 다른 차종에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의 자로 연습하시면 금방 뭐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앞에 보면 승용차인데 있죠? 자, 앞에 승용차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세단이라서 약간 범퍼가, 그죠? 내려가 있어요. 그죠? 아까 산타페보다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노선은 항상 어디? 범퍼 윗선까지. 이렇게. 자,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죠?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가면 앞에 대충 한 20cm에서 30cm 떨어져 있다라는 거. 자, 이 정도. 자. 자, 또 다른 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트럭이 보이네요. 덤프 트럭. 덤프 트럭에서는 얼만큼 또 띄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여기는 번호판 보시면 노란색 번호판 보면 여기 높죠? 이게 범퍼죠. 이게 안전 장치되어 있는 이 범퍼 위에 이 윗끝선에 맞추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맞추면 아, 한 10cm, 20cm, 뭐 30cm 요 사이 떨어져 있구나. 부시진 않아요. 대충 높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높이를 감을 잡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측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자, 우측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우측이 지금 우리 꼭지점에 황색선이 맞지만 우측이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자, 사이드 미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보이죠?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요 꼭지점을 다시 여기로 보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우측으로 다 돌리고, 자, 다 돌렸습니다. 그죠? 자, 연석까지 올라갑니다. 연석. 자, 올라갔나요? 자, 핸들 풀고, 그죠? 이제 가면서 살 꺾어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노란선 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자, 얼마나 붙었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은 거 보이나요? 이렇게? 바짝 붙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붙이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 자, 이상으로 차폭감 잡는 법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다들 이 차폭감 잡는 연습하시면 금방 충분히 주차나 좁은 공간에 차를 붙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